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바이칼의 해피바이러스 케이빈의 자기소개 타임. 네. 저는 또 저희 멤버들 중에 몇 안 되는 영어 이름인데 특이하게도 이름이 케이빈입니다. 케빈이 아니고 케이빈이에요. 케이빈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게 저희 대표님이 저를 첫 오디션, 처음 오디션을 보시는 날 딱 보시더니 이 친구는 케이빈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시길래 제가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한국의 미스터 빈. 코리안 미스터 빈. 자, 또 되게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외국인이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 저는 혼혈이 아닙니다. 토종 한국 사람이고 심지어 사투리도 씁니다. 이상한 게 한번 보여주세요. 무라카노 조용히 안 하나? 반격 있었어. 약간 제가 또 고향이 지방이라가지고. 네. 자, 그리고 중학교 때 교내 축제에서 여장대회를 진선미가 있는데 진을 딱 제가 또 1등을 해버렸네요. 1등이요? 1등을 여장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약간 여자춤을 췄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제가 또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요요마다 섹시하다. 네. 저의 개인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댄스를 제가 전공을 했었거든요. 이제 스트리트 댄스를 전공을 하면서 진짜 탁 치는 대로 다 배웠어요. 팝핑, 왁킹, 락킹, 뭐 하우스, 힙합, 크럼프, 비보이, 현대무. 아니 그렇게 춤을 계속 췄다고 하시면 일단 보여주셔야지. 장르대로 하지. 아주 말로만 하면 저도 힙합, 락킹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말로는. 자, 뭐 여기에 제가 장르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든지 어느. 그럼 저희가 주문해도 되는 거예요? 네, 주문하셔도 됩니다. 팝핑부터? 팝핑? 팝핑 쉽죠. 락킹. 왁킹. 크럼프. 비보이. 야. 오. 현대무용. 탈춤. 계다리춤. 세메드건. 준비춤. 여장대회. 인정. 그냥 한번이니까. 여기까지. 저희 팀의 해피바이러스인 케이빈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